써 삼점을 만드시고 또 삼점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결속해서 써 간해지를 만들었다. 삼점차 다음에는 간해지죠. 간해지가 두 번 나오죠. 능엄경에 삼점차 다음으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간해지가 나옵니다. 간해지를 경과한 다음에 십진부터 이제 나와요. 간해지. 여기 간해지는 저 밑에 간해지와 달라요. 건해라고 해도 될 건데 보통 발음을 간해라고도 하지요. 꽃감을 마른 감을 건시라고 하지요. 건시. 꽃감. 건시라 해도 되고 간해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등각보살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금강간해라고 하죠. 간해가 두 번 나와요. 등엄경에. 금강간해가 더 최상이죠. 부처님에 비해서 간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조사선문에서는 간해로 미릉 면등사라. 부설거사에도 나오죠. 전등록에도 나오고. 간해로는 능히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쁘게 평가를 하는 말이죠. 아직까지 성불을 못할 때 간해요. 간해로는 미릉 면 생사니 사량 야시 허부부라. 설거사. 가사 설법을 잘해서 꽃비가 날이고 돌이 고개를 끄덕끄덕 점두를 한다 해도 생각해보면 다 허망한 짓이다.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도 내가 공연시 제자를 거느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학만 하다가 자기 공부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품 제자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간해로는 능히 생사를 면하지 못하나니 그걸 생각해보면 도하니 응당니 허망해서 허부부라.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쓴다고 나는 다 알면서도 꼭 빼먹고 썼어요. 두 번 나와요. 뜻부자 두 번 있어요. 허부부라. 허망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간해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조사 선문에서는 배척합니다. 그러나 능엄경에서는 간해, 요게 간해도 상당한 경지고 금강 간해는 뭐 칩집보살 이상인데 뭐 단 부처님 되기 이전만을 말한 거죠. 조사 선문에서는 교회 별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부처님도 납작코를 만들어버리죠. 부처님도 별것이 아니라고 살불 살뜩하잖아요. 불야타 조야타. 부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조사도 죽여요. 살불 살조. 부처와 조사를 다 죽이지. 이 조사 선문이 그런 그 아주 참 격의 아주 고수를 쓴 거죠. 통쾌한 그 손을 쓴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고 성불 작조도 있고 성불 작조가 있는가 하면 또 살불 살조를 하지. 그렇게 본다면 뭐 간해만 납작코가 아니라 부처까지도 납작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꼭 거기만 준할 필요는 없지요. 곧 이 마음으로서 중중 유입함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중중 그 가운데 가운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기 차심으로 중중 유입은 능엄경에 나옵니다. 8권에 자꾸 그 깨달아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애의 아까 하옥 속에 열반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원적사에 원화속득 뭐 무슨 전수경에 원적사라고 나오죠.
원적사 속에 흘러들어가는 거죠. 열반 바다에. 이로 말미암아 불가의 태남에 집주라 이름하고. 집지는 여기서 빼놨네요. 집주, 십행, 십효양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불가에 태어나서 불가에 거주한다 해서 집주라고 이름하고, 불사를 행함에 집행이라고 이름하고, 십지는 여기서 생략했지만은 십진,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효양 사면이죠. 불사를 행함으로써 집행이라 이름하고, 또 삼처에 섭귀함에 집효양이라 이름하고, 삼처랑은 효양삼처 칠원만 하죠. 바로 나는 그 공덕이 삼처에 효양한다고 하죠. 내나 친불 급중생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삼처요. 그래서 중생계에 효양을 하거나, 또는 뭐요? 중생계 또는 재불계. 또 진여세계. 내가 닦은 바 공덕을 전부 다 이쪽으로 효양을 하는 것. 이걸 삼처라고 하죠. 삼처에 효양한다. 중생세계와 부처님의 세계와 또는 진리의 세계, 진여의 세계, 진여계. 그러니까 친불 급중생이죠. 마음은 진여고, 마음을 깨달은 것은 부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법까지 다 해서 삼처라고 하죠. 삼처에 섭귀하는 것을 집회양이라 이름하고, 일진을 실증하는 것을 일진, 일진여, 일진법계, 일진법계를 일진이라는 것이 법진입니다. 법진을 증득하는 것이 바로 집지라 이름하고, 써 등각에 이르러 열반의 바다에 덮어서는, 법의 구름이 열반의 바다에 덮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등각에서 묘각으로 들어가는 그런 찰나죠. 곧 직 대정멸에, 대정멸에 직하여 생사가 영원히 고요함이요. 생사가 영원히 없어진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등각, 등각의 금강간에까지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각은 이제 성불할 때요. 묘하게 깨달아서 장엄의 바다, 만덕장엄, 만가지 덕을 성취해서 장엄의 바다에 들어갈 때는 곧 만덕과해, 만덕의 과해에 직하여 보리를 영원히 이름이네. 사지보리를 성취한 거죠.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네 가지 사지보리, 보리를 영원히 이름이니 이뤘다 말이죠. 이름이니 보리라는 것은 가지라, 지혜라, 도라 번역하죠.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죠. 고의 돌아본된 고의나 소의나 같은 말이요. 아까 저우에서는 바소자로 했죠. 소의 이른바 귀 무소득자며 얻을 바가 없는데 무소득에 돌아가는 바며, 돌아가는 것이며, 능엄경에 이 말이 나오죠. 돌아갈, 뭐요, 얻는 바 없는 그런 절악무위처럼 얻는 바가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간다. 본래 얻는 게 없잖아요. 반야심경에 무소득고라, 이무소득고라. 얻을 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죠. 무등무실이죠. 다만 다시 본래 부동의 자체에 돌아가서 그 본래 있던 집에 본가의 그 보배,
보배를 출연함이요 밖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무소득의 진리에 되돌아가서 본래 부동체 순응어무 부동체에 다시 되돌아간다. 복환이죠? 부환이라 해도 되고 복환이라 해도 회복해서 돌아간다 말이죠. 돌아가서 본래 있던 자기 본가에 자기 가향에 상락가향 자기 자성의 집에 있던 여러 가지 보배를 출현시킬 뿐이지 밖으로부터 얻는 바가 아니라면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어디서 갔다가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를 발휘할 뿐이다 말이죠. 여기서는 마음밖에 도가 있다고 구하잖아요. 심해의 구도라. 마음밖에 도가 있다고 해서 도를 구하죠. 그러니까 유도지. 성의 구도나 뭐 같은 말이죠. 자기 심성밖에 도를 구하거나 마음밖에 도를 구한다면 그건 다 유도지시야. 자기 마음 안에 본래 다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밑에 말은 개완소에서 말한 말을 반박하는 말이죠. 어찌 인도 아니고 가도 아니어서 속절없이 텅 비어서 하나도 얻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랴. 개완소에서 그 저 열애의 과체는 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했죠. 개완소 제일 초관 그 저 통석합판인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애 미린 수직용어를 설명할 때 비과라고 했죠. 그런 식 설명은 설명답지 못하죠. 조사의 선문식으로 설명한 것도 아닌 것도 같고 또한 교리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조사의 선문식, 선문에서 하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개관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반박하는 말이죠.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어서 그 자리가 본래 공해서 아무 소득이 없는 것과는 어찌 같으랴. 그와는 다르다 말이에요. 본래 있던 그 자가의 진보를 출현시킨다는 말이죠. 아까 무소득에 돌아가서 무소득이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깠다 하면 착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무소득이니까 무득이 얻는 게 없죠. 무득이 득이라. 얻는 것 없이 얻는 거요. 또 얻어도 그 자리는 얻는 게 없고 득이 무득이고 얻어도 얻는 게 없고 얻는 것 없이 얻고 닦으되 닦는 것 없이 닦고 닦어도 닦는 게 없는 것 무수이 수, 수이 무수라. 원각경에 그런 말을 많이 말했죠. 모든 게 다 환이다. 환이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닦는 건 필요하거든. 또 닦지만은 도노 점수를 하든 도노 돈수를 하든 닦으되 닦는 것 없이 닦아요. 무심으로 닦거든. 이렇게 해야 여기서 말하는 인지 발심이 과지의 각과 합하는 거죠. 처음에 생멸심으로 닦으면 안 되지 않아요?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되니까 닦는 것 없이 닦아요. 보시를 하되 보시하는 상 없이 우주상으로 보시한다고 했죠. 금강경에 그 도리와 같은 거죠. 닦는 것 없이 닦고 닦아도 닦는 게 없는 도리. 이것은 이에 선나에 의지하여 10분만 더 하고 쉽시다 이제. 네? 선나에 의하여 서 성유를 수진하는
성인은 지위에 바꿔서 나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3점차에서 붙어서 요게 간해로 붙어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까지. 그래서 수능 대정, 수능어 뭐 큰 정어, 성시, 성종이라. 처음 시작도 처음을 이루고 종말까지 이루는 마무리한 거죠. 처음에 발심할 때는 발심 수행할 때는 성시고 나중에 견성 성불할 때는 성종이죠. 성시 성종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다섯 이름을 맺어서 그 봉기하기를 부촉하시니라. 수능음에 대한 경이름이 다섯 가지가 나오죠. 다섯 가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8권에 나와요. 능엄경의 명칭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이름을 내려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말세 중생들이 능엄경을 받들어 지니기를 부탁하셨다 말. 거기까지 능엄경이 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마타 또는 삼마제 선나 이것 말한 것은 거짓말 다 끝났죠. 8권까지 하면 다 끝나버려요. 중요한 것은 6권에 이거는 동의고 그 다음에 이제 8권에서 선나의 법까지 해서 다섯 가지 경명을 다 말했으니까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부칙으로 이제 말한 거죠. 간도 주역에서는 이 간교도 성시 성종이라고 하죠. 이게 간은 산을 상징한 거죠. 관. 간교가 이렇게 되는데 성시 성종이라. 물지 성시 성종이라. 주역 것이 공자가 간교를 설명할 때 이 간교 성시 성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요. 성시 성종이라. 물건은 모든 만물의 삶으로 성시 성종이 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간은 방향으로는 지적적으로는 동북방이죠. 화합론에는 그 나오죠. 동북방이 바로 간방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그게 간이거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북은 마지막 끝나는 곳이죠. 처음 시작도 북에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동쪽은 봄이고 남쪽은 여름이고 또 서쪽은 가을이고 북쪽은 겨울이죠. 동서남북. 여기는 이제 봄이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고. 그런데 간방은 요 동북방이다. 여쯤 있어요. 정동도 아니고. 그래서 간방은 물지 성시 성종이라. 모든 만물이 처음 시작도 간방에서 하고 종말도 간방에서 한다. 그것하고 우리나라 국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역적으로 팔교로 볼 때 간방 분야라고 합니다. 간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죠. 산이 많죠. 들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산 빼놓으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서 문화가 여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천지개벽한다고 하지요. 불로심판한다, 불로심판한다. 그것은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론을. 그러나 사실은 종말이 아닌데 그네들은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나라에다가 전부 다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 기독교도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가 없고 다 유물론 사상 아니요? 기독교도 사실은 마크스 칼 마크스 유물론 사상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주의는 없죠. 대도주의 같은 건 없죠. 큰 우주 대도, 큰 도를 주장하는 대도주의는 없고,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거기다 칼막스 눈물사관에서 나온 물질 사상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모든 동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동기부를 찍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거든. 천부 사상이나 대도가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만방에 5색 인류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성시고 마지막 지금 종말론을 부딪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도 바다에 많이 잠기고 저 미국 대륙도 많이 바다에 잠기고 오대호가 다 바다에 잠긴다고 예언가들 지금 언제 텔레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그게 이제 성룡인데 그럴 때 이 동북방 간방이 간은 또 남자로 봐서는 사람으로 봐서는 소남이다. 소남을 간이라고 보아요. 소남. 소년들이요. 소년들이 간이 되면 지금 어린애 소년들이 말도 안 들어요. 교수 말도 안 듣고 총장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날뛰죠. 바로 가지요. 그러니까 총장 머리도 깎여가지고 막 분칠하고 계란으로 막 던져서 세례도 하고 4.19도 학생이 이렇게 해서 정부를 다 타도하고 이 소남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의할 점은 동북방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축인이거든요. 육갑으로 보면은 축인 두 가지가 간이라 이게 간이거든. 그래서 국가 운명도 기구하게 이렇게 태극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로 해가지고 위에 이북은 축이고 토고 여기 이남은 인목이라 이렇게 또 갈라졌거든. 간방 우리나라 간방이 축인으로 또 갈라져. 이렇게 짚을 때 간에 축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 문명도 이상하게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거. 구한으로 해서 삼한으로 벌어지고 삼한에서 남북한 양한으로 벌어졌지. 그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묘하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구한으로 벌어지고 천부경 연구해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삼한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는 이한으로 분립되었지 지금. 처음에는 일한인데 일한도 아니지. 그랬으니 지금 남북한으로 벌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갈 곳이라면 도로 이제 일한 뺏기지 뭐 이제는 통일이 불원장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없어지야 제대로 되죠. 비무장 지대 남북은 철조망이 없어져야 국기도 다음에는 바뀌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분단해 놓으면 안 좋죠. 그래서 성시성종이라 이제는 모든 세계 문화가 종말도 되고 새로 시작한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할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어떤 주의가 새로 나와야 돼요. 그 주의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주의. 물질 유물사관이 아닌 물질 만능은 아니거든. 물질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요. 물질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지만은 본래는 일심에서 나온 게거든. 성시성종하민이 그러므로 다섯 이름을 맺어서 써 붕기하기를 부탁했다. 끝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